중국 산동성 동북쪽에 위치한 등주.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다. 732년 이곳에 대군이 나타났다. 기습 공격을 감행한 이들은 순식간에 성을 함락하고 자사 위준을 죽였다. 세계 최강 당나라를 선제 공격한 한민족 최초의 해외 원정. 그들은 동아시아의 신선국 발해였다. 발해라고 하면 대조영이 고구려를 계승해서 세운 나라 정도로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발해가 어떤 나라였는지는 정작 널리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한국사 전에선 새해를 맞아 발해의 진정한 모습을 살펴볼 2부작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발해는 우리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확보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발해는 역사상 최초로 해외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그 상대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당나라였습니다. 신생국인 발해가 어떻게 당나라를 선제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그 유례없던 정벌을 지휘한 사람은 바로 대조영의 맏아들 무왕이었습니다.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지린성 둔화시. 시 외곽, 벌판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산이 있다. 해발 600m, 동모산 곳곳엔 유적이 있다. 산 중턱에 움푹 파인 구덩이. 땅을 파고 돌을 쌓아 만든 우물이다. 산의 서쪽과 동쪽 두 군데에 이런 우물터가 있다. 산 중턱의 나지막한 언덕. 흙과 돌을 섞어 쌓은 성벽이다. 성벽은 산을 타원으로 감싸며 성을 이룬다. 이 성의 이름은 성산자 산성. 대조영은 동모산에 성을 쌓고 나라를 세웠다. 만주벌판에 부활한 고구려의 후예 발해다. 대조영은 당이 고구려 세력을 해체하기 위해 만주에 흩어놓은 유민들과 말갈족을 모아 당의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추격해온 당의 토벌대를 천문령에서 대파한 후 698년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고 당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받아들여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발해는 건국 초부터 영역을 확장해갔다. 최전성기 발해의 영역은 남북으로 대동강에서 흑룡강에 이르렀고 동서로는 중국 요동에서 러시아 연해주까지 아울렀다. 전성기 고구려를 능가하는 우리 역사상 가장 드넓은 영토였다. 이런 발해를 두고 중국은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있는 강성한 나라라고 불렀다. 719년 3월,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이 사망했다. 건국 20년,
세나라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발해의 미래는 대조영의 큰아들 대무이에게 맡겨졌다. 그가 바로 발해 2대왕 무왕이다. 무왕은 즉위 직후부터 정복 사업에 나섰다. 무왕은 옛 고구려의 땅을 향해 진격해갔다. 발해는 동북쪽으로 뻗어나가 여러 민족들을 차례로 복속했다. 722년 당현종은 뜻밖의 손님을 맞는다. 발해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할 말갈족의 추장이 찾아와 조공을 한 것이다. 현종은 그를 크게 반기고 벼슬까지 내리며 환대했다. 그 부족은 흑수말갈이었다. 흑수말갈은 누구일까? 말갈족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사는 지역의 이름을 부족명으로 사용해왔다. 러시아 극동지방의 하바로프스크. 이곳에 흑수가 흐른다. 시베리아 남동부에서 발원해 오호츠크해까지 흘러가는 흑룡강. 흑수말갈은 조상 대대로 흑룡강 유역에서 살아왔다. 이들은 현재 나나이족이라고 불리운다. 러시아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나나이족은 1만 4천여 명. 나나이족은 1000년 넘게 이곳에서 흑수말갈의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면서 살고 있다. 흑수말갈은 중국 동북부의 여러 말갈족 중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다. 신당서는 이들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사람들이 거세고 보병전을 잘하여 늘 다른 부족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머리를 따아 멧돼지의 어금니를 매달고 꿩의 꼬리깃으로 관을 꾸며 다른 부족과 구별짓는다. 성질이 잔인하고 사나우며 수렵을 잘한다. 강 주변에서 사냥을 해 살아가던 흑수말갈은 물고기 껍질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들은 수렵에 능하고 전투력도 강했지만 식량과 철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다. 코리네 жители не занимались скотоводством и не занимались земледелием, то продукты они обменивали у соседних народов. Это у китайцев и у корейцев. 흑수말갈은 부족한 물품을 당과의 교역을 통해 얻었다. 이 교역은 발해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흑수말갈이 돌연 당에 직접 조공을 하면서 이 질서를 깨뜨린 것이다. 흑수말갈 입장에서는 그 다른 말갈들이 발해에 예속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거를 이제 차단하려고 당과 이제 결탁을 하게 된 거죠. 흑수말갈은 계속 당에 접근했다. 2년 동안 네 번에 걸쳐 사신을 파견했다.
725년 당은 급기야 흑수말갈의 영토에 관청을 설치했고 관리까지 파견했다. 당의 직접 통치가 시작된 것이다. 但是唐朝一看到他也想扩张以后呢，唐朝就觉得这个地方不可靠。不可靠怎么办？他就想找势力来牵制他。唐朝就和黑海之间呢，有这么一个共同的来牵制他了。所以漠河人有自己的追求，唐朝也有自己的追求，都是对着渤海国来做事儿的。 당과 흑수말갈의 정치적 결합, 발해에겐 위기였다. 무왕은 당의 왕위 계승자인 대도리행을 파견했다. 발해의 왕자는 당의 조치에 항의했다. 그러나 당 현종은 묵묵부답이었다. 흑수말갈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빌려 당나라와 통교하였다. 그런데 지금 당나라의 관리를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니 이는 반드시 당나라와 함께 앞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문예와 장인 이만은 군사를 거느리고 흑수를 치도록 하라. 무왕은 동생에게 흑수말갈을 정벌할 것을 명령한다.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무왕이 즉위한 8세기 중국의 동북부에선 발해와 당 그리고 중국 북방 민족들이 한데 얽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당은 중앙아시아까지 그 영토를 확장했고 신생국 발해의 북쪽에는 돌궐이, 서쪽에는 거란이, 그리고 동북 지역에는 흑수말갈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헌데 자칫 이 흑수말갈이 당의 세력이 된다면 발해로서는 앞뒤에서 협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무왕은 공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왕에겐 믿을 만한 장수가 필요했다. 왕은 동생을 선택했다. 그런데 대문의의 반응은 의외였다. 흑수말갈이 당의 관리를 요청하였다 하여 바로 공격하려 한다면 이는 당과 등지는 것입니다. 당나라는 사람이 많고 군사가 강한 것이 우리의 만배나 되니 하루아침에 원한을 맺는 것은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당의 영토가 된 흑수말갈을 공격하면 당과 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당시 당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일제국을 이루고 있었다.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의 문명을 흡수한 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와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수많은 병사와 강력한 무기를 갖춘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건국 초기 당의 인질로 끌려가 8년 동안 머물렀던 대문예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둘 다 대조영의 아들이니까 아마 발해 건국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문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해와 당이 이제 국교가 교섭이 이제 개시되는 시기에 당나라에 파견돼서 인질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요. 아마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그 대문예가 했던 그 업적도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무왕은 대문예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토벌군의 사령관에 임명한다. 흑수말갈의 국경지대에서 대문예는 무왕에게 상소를 올린다. 토벌 계획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다.
무왕은 분노했다. 왕은 즉각 대문예를 소환했다. 토벌군의 사령관을 사천형인 데이라로 교체하고 계획대로 흑수말가를 정벌하도록 했다. 무왕은 왜 강대국 당에 맞서는 줄 알면서도 이토록 끈질기게 흑수말가를 공격하려 했을까? 당과 발의 사이엔 돌궐과 거란, 해족이 있었다. 무왕은 당과 대립하던 이들 부족들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발해를 섣불리 공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唐朝最密切的是他最重要的对手，他是北方东突厥，然后呢，还有包括东北地区的另外一个对他，也就是跟他关系很密切的，也时常令唐朝非常头痛的一个，就是契丹人，还有西人，所以在众多的这些民族这些关系当中呢，漠河黑水和唐朝之间的关系。 대문예는 형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군영을 탈출했다. 그는 당에 망명했다. 당 현종은 대문예를 크게 환영하고 그에게 벼슬을 내렸다. 무왕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왕은 당의 사신을 급파해 당현종에게 국서를 전한다. 대문예를 죽이라는 요구였다. 발해 내부에는 왕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문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당나라 유학파들도 꽤 있었을 것인데 대문예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 발해 이대였던 무왕이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그 어떤 당 중심적인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 이런 어떤 우려감에서도 더욱더 이 대문예는 그 자기 동생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응징을 하려고 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 현종은 무왕의 요구를 무시한다. 현종은 발해에 대문예를 멀리 귀양 보냈다고 통보하고 다른 곳으로 몰래 피신시킨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현종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무왕. 이후 당에 보낸 국서엔 외교 전례상 유례 없던 파격적 표현이 등장한다. 신생국 발해의 왕 무왕이 당 황제 현종을 꾸짖었다. 큰 나라는 신의를 보여야 하거늘 어떻게 속일 수가 있소이까? 바라건대 예전의 청대로 그를 죽여주시오. 무왕은 거듭 당에 동생을 처형할 것을 요구합니다. 친당파를 제거해야 당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문예는 형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문예는 발해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당나라에 대항하는 것은 자멸을 부를 만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문예의 망명은 결국 당이 발해의 내정에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됩니다. 당 현종에겐 발해왕의 친동생인 대문예를 이용해 발해의 내분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대문예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이 한창이던 728년 4월 발해의 부고가 전해집니다. 당해가 있던 왕자 대도리행이 갑자기 사망한 것이다. 왕위 계승자가 죽자 당의 태도가 달라진다. 당 현종은 대문예를 죽이라는 무왕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다. 경은 당나라의 은혜를 모르고 마침내 짐을 배반하려고 한다. 경이 믿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짐은 근래 관용을 품고 중원을 보살펴 왔으나 경이 명을 받들지 않으면 언젠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대도리행이 사망이라고 하는 발해의 차기 왕위 계승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문예를 왕으로 어쩌면은 우리가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일종의 시위 효과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당 현종은 대문예를 이용해 발해를 길들이려 하고 있었다. 자칫하면 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무왕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압록강으로 군사를 이동시켰다. 압록강과 그 지류인 포석하가 만나는 곳. 발해 시대 이곳에 박자구라는 큰 포구가 있었다. 발해의 군사들은 이곳 박자구에 집결했다. 박자구는 발해의 서쪽 국경이었다. 발해에서 당으로 가기 위해선 이곳 박자구를 거쳐야 했다. 那么亳州口呢，当时渤海通往这个渤海或者是这个西海的唯一的一个港口。那么就是我们根据这个呢，我们推测，在这个地方，渤海军队呢集结以后呢，坐船呢。 무왕은 장군 장문유에게 당 정벌을 명했다. 장문유는 수개월에 걸쳐 박자구에 군선과 병력을 집결시키고 정비해 출격 준비를 마쳤다. 732년 9월 드디어 출격 명령이 내려졌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해외 원정이 시작된 것이다. 함대는 박자구를 출발해 압록강 하구를 따라 황해로 진격했다. 목적지는 중국 산동반도였다. 드디어 발해는 당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길은 바다였습니다. 발해는 건국한 지 불과 30여 년밖에 안 되는 나라였지만 그들은 수나라와 당나라를 물리친 막강한 고구려 수군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발해 수군의 공격 목표는 바로 저곳, 등주였습니다. 당나라 등주는 지금 산동성 동북쪽에 위치한 펑나이시다. 당시 등주는 북방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로 무역의 거점이었다. 수많은 무역선들이 황해를 통해 등주항으로 들어왔다. 另外从贸易上来讲，隋唐时期啊，它不这个它只在这个南北线上，它恰好处在这个中间，它是一个重要的港口。同时，对外和日本和朝鲜半岛和渤海国，那么它是也是一个非常重要的这么一个地方。
所以说呢，当时啊，这个登州这个港口啊，它是北方最大的港口，也是整个隋唐时期全国重要港口之一。 또한 등주성은 당 수군의 거점이었다. 배를 성 안에 정박시키는 등주의 수성. 수당 시대 중요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전국의 조선 기술자들이 이곳에 집결했다. 공격에 대비해 배를 만들고 물자를 수송하는 일이 모두 등주에서 이루어졌다.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배를 출격시킨 곳도 바로 이곳 등주항이었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만에 그 건국된 그 발해 멸망을 못한 지 한 60년 지난 그 발해의 지배층들이 그러한의 어떤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은 발해가 당이 발해를 공격한다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아마도 그 이 등주에서 아마 수군이 출발했을 거라고 아마 전략적으로 판단했던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무왕은 치밀한 계산 아래 등주를 공격 목표로 정했다. 선제 공격으로 당 수군의 거점을 무너뜨려야 이후 당의 반격을 원천 봉쇄할 수 있었다. 732년 9월 5일. 발해군은 마침내 등주성을 침공했다. 발해군의 기습적인 상륙작전. 전투 중 당나라군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다. 등주의 군사와 행정을 모두 책임진 자사 위준. 그가 발해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발해가 당을 공격했다는 이 자체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고구려와 발해 사이에서 또는 한국 사회에서 이 없었던 일이다. 왕조에서 자체적으로 이 어떤 평화 시기에 그것도 이 당을 공격하려고 결정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이 획기적인 일이었던 거고. 발해의 등주 공격은 대성공이었다. 당 현종은 급히 장수와 토벌군을 보냈지만 발해군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당황한 당현종은 신라를 끌어들인다. 현종은 성덕왕의 벼슬까지 높여주며 10만 명의 병력을 요청했고 신라는 이를 받아들인다. 신라는 그 신라 통일 과정에서 당과 조금 거리가 있게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기회가 이 발해를 이 당과 같이 함께 공격하는 것이 예, 좋은 기회였었다. 그래서 신당 간의 어떤 그 밀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 발해가 당을 공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성토하고 이 많은 군대를 파견한 게 아닌가. 현종은 토벌군을 이끌 장수까지 직접 지명하며 신라의 공격에 기대를 건다. 현종이 지목한 장수는 김윤종. 그는 삼국 통일의 영웅이었던 김유신의 손자였다. 733년 1월. 신라는 약속대로 병력 10만 명을 파견한다. 신라군은 경주에서 출발, 발해의 남쪽을 향해 북상한다. 그런데 복병을 만난다.
날씨였다. 추위와 눈보라 때문에 결국 신라의 원정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오고 만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해외 원정. 무왕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선제 공격으로 당수군의 심장인 등주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 등주 정벌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이 발해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당 현종은 비수를 꺼내들게 됩니다. 당은 발해를 직접 공격하기로 한다. 당 현종은 발해 토벌군의 총사령관으로 새로운 임무를 임명한다. 그는 대문예 발해 무왕의 동생이었다. 현종은 대문예를 이용하기로 했다. 대문예를 발해토벌군의 진두에 세워 형 무왕과 맞서게 한 것이다. 당의 장수가 된 발해의 왕자. 그는 동족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이제 대문예는 명백한 반역자였다. 무왕은 비밀리에 작전을 시작한다. 당나라의 동쪽 수도였던 낙양. 당시 대문예는 이곳에 머무르고 있었다. 낙양은 장안과 등주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무역과 외교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천진교는 낙양의 상징이자 거점이었다. 天津桥就处在一个非常繁华的地段桥的南边还修得有九楼南边也比较的空阔 辽阔点，所以好多一些大的事件都在这里发生。 733년 1월, 이 다리 위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낙양에서 토벌을 준비하던 대문예. 남쪽에서 천진교로 들어선 순간 괴한들의 습격을 받는다. 무왕이 보낸 암살단이었다. 대문예는 도망쳐 살아남았다. 그러나 당의 도시 한복판에서 벌인 대담한 암살 기도에 현종은 분노했다. 현종은 낙양에 침입한 발해의 자객을 모두 잡아 처형시켰다. 무왕도 반격에 나섰다. 이번엔 중원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진황도시 청룡민족자치현과 승덕시 관성민족자치현 경계에 위치한 도산. 도산의 옛 이름은 마도산이었다. 733년 마도산에 발해군이 진격해왔다. 등주 공격에 이은 발해의 2차 정벌이었다.
마도산 공격은 1차 공격 때와는 달랐다. 이번엔 무왕이 직접 진두를 지휘했다. 이것은 뭐냐면 발해가 전통적으로 해군에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고구려 때부터 있었던 육로와 해로를 다양하게 이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왕이 당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응징의 어떤 의지를 이 마도산에 대한 진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이끄는 발해군은 맹렬한 기세로 당군을 제압했다. 당은 군사를 추가로 파병하며 저항했지만 발해군의 진격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발해군은 마도산 일대를 휩쓸며 승승장구했다. 당朝 당시 派了这个一万多骑兵，那么来跟这个大武义的这个渤海军队来进行发生战争。那么这场战争呢，唐朝呢是受到了比较严重的损失。那么《旧唐书》记载。 大概是损失了6000人，那么《新唐书》记载呢？《新唐书》记载是损失了10000人，这是从军队的角度。 전투에 참가한 당나라 장수의 묘비명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세계 최강 당나라는 무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2차 공격에 나선 발해군은 동모산에서 출발해 영주를 거쳐 마도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마도산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도산의 바로 아래쪽엔 중국 본토의 북쪽 경계선이 있습니다.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당의 입장에선 만약 마도산이 함락되면 만리장성까지 뚫릴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발해군이 마도산을 넘어 만리장성까지 진격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발해의 2차 원정은 당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발해군이 만리장성까지 육박한 상황. 중원이 위태로웠다. 당 현종은 마도산에 새로운 장군을 급파한다. 이미 두 차례 발해와의 전투에서 패한 당나라군. 군사의 수도 발해군에 못 미쳤다. 정면 대결은 무리였다. 당은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다. 마도산엔 돌이 많았다. 渤海国这个军队和唐朝之间的军队呢，它这个数量上讲并不完全对等，所以它比较少。因此呢，他就开始呢就下令他的底下的士兵，就是在这一带呢，就是垒起了我们看到这个石头，那么垒了一段很长一段的这个石头做一个屏障。당의 대책은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던 당의 필사적 방어책이었다.
당시 당이 쌓은 장벽은 400리에 이르렀다. 그것을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급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나라 그쪽의 기록에 보면은 400리가 되는 그 길에 돌로서 담을 쌓으면서 겨우 무왕의 진격을 막았다라고 하는 표현 정도로 이 무왕의 당나라에 대한 응징, 이것은 당나라 화해금 다시 한번 발효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당은 가까스로 발해군의 진격을 막았다. 그리고 마도산 정벌을 계기로 발해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 국가적 자신감을 얻은 무왕은 그에 걸맞는 정책들로 새로운 발해를 만들어간다. 중국 지린성 해룽시. 넓은 평야 한가운데 긴 성벽이 있다. 서고성이다. 흙을 켜켜이 쌓아 만든 성은 발굴 결과 왕성급 토성으로 밝혀졌다. 성터에선 짐승 머리 형태의 건축 장식물, 연꽃무늬 기와 등 최고급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두 차례의 당 정벌 후 무왕은 이곳 중경 서고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중경은 발해의 첫 수도였던 동모산의 서남쪽 지점에 위치한다. 건국 40년, 무왕은 대대적 천도를 단행한 것이다. 발해 건국 자체가 위급한 상황에서 건국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 자체가 국가 도성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성 입지상으로 적당한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바로 현주였습니다. 근데 현주는 도나 지역에 비해서 날씨가 적당하고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천도는 무왕의 야심찬 계획이었다. 좁은 동모산을 벗어나 강이 흐르는 넓은 분지에 도성을 세웠다. 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나뉘는데 외성의 둘레가 3km, 내성 둘레는 1km에 이른다. 확인된 궁전터만 5군데다. 무왕은 새로운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도성을 세웠다. 두 차례의 당 정벌로 발해의 힘을 입증한 무왕. 그는 천도를 통해 국가적 자신감을 선포한다. 발해 무왕. 그는 냉철한 판단과 대담한 전략으로 대제국 발해의 꿈을 열었다. 무왕은 건국한 지 불과 30여 년밖에 안 되는 발해를 이끌고
당시 세계 최강인 탕을 두 차례나 선제 공격해서 성공시켰습니다. 이후 당은 발해의 내정에 쉽게 간섭하지 못했고 무왕은 국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발해의 당 정벌은 신생국이지만 절대 당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결과 발해는 세계 최강인 당나라도 쉽게 넘보지 못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